오늘 SBS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입니다. 7월 배추, 무, 당근 비싸고 수박, 토마토는 저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이 Y 기업이 내이 정치 코멘트나 어떤 간증을 하는데 엄청 이 카메라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. 그리고 소리가 잘안 나오도록 이게들이 장난치고 또 다른 새로 구입하는 그 저기 핸드폰으로 흐리게 만들어요. 멀쩡하던 걸 흐리게 만들고 고장을 내고 이제 새로 구입한 그 핸드폰에다가는 또 흐리게 만들어서 장난쳐요. 자기들의 얘기가 들어가면 중간에 꺼버리고. 오늘 이달의 배추, 무, 당근 가격은 1년 전보다 비싸지만 참외와 수박 등 과채 가격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7월호 보고서를 통해서 이달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9,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.1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 카메라를 가지고 또 크게 했다, 적게 했다, 목소리에 굉장히 불균형할 거예요. 새로 산 것을 가지고 저 화면을 흐리게 만들어서 지금 옛날 저기 핸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Y 기업이 이렇게 그 정치 보도나 어떤 간증 쓴 데요 심하게 지금 방해를 치고 있습니다. 이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이달 저기 배추 출하량이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7.2%, 7.4%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. 농경련은 여름 무도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% 정도 줄어 무 도매 가격이 20kg에 15,000원으로 21.8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평년과 비교하면 30.1% 오른 수준입니다. 배추 무가 여름엔 녹아버리죠.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름에 장마철에 이 배추 더운 데서 배추 무가 잘안 돼요. 당근 도매 가격은 20kg에 75,0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6.9%, 130.3%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당근값도 대단하네요. 이 밖에 오이, 맛, 고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7,0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22.0, 13.1%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또 생산량 감소에 따라 깐마늘 가격은 키로당 6,90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.5%, 4.1%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우리는 마늘은 그런대로 평년작은 됐어요. 반면 농경련은 제철 과채는 작년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참외는 10kg에 22,00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6.1%, 7.2% 내리고 수박은 킬로그램에 1,900원으로 13.4%, 10.6%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뭐 장마철 되면 다 오르죠. 그중에 좀잘 되는 것은 또좀 내리고. 토마토 가격은 10kg에 20,0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15.6%, 4.4%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양배추는 생산이 늘어 8kg에 4,5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14.2%, 6.3%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다다기 오이는 100개에 51,000원으로 1년 전보다 5.7% 내리고 애호박 가격은 20개에 17,000원으로 16.0% 저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농경련은 과일 도매 가격 역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햇사과, 스가루는 10kg에 47,000원으로 9.6% 내리고 백도는 4kg에 18,000원, 샤인머스캣은 2kg에 3만 원으로 각각 9.1%, 11.2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닭고기는 복날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량이 늘어 1년 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농경련은 진단했습니다. 농경련은 이달 6개 도축 마리수는 6,956만에서 7,097만 마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.4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했습니다.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
채소값은 날씨가 결정합니다. 요즘 이상 기온으로 과일이 열리지 않아서 농촌에서는 걱정입니다. 그런데 수박, 포도, 토마토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어서 그나마 값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. 해년마다 장마철 여름에는 무, 배추가 녹아버리니 배추 무값이 폭등합니다. 해년마다 그러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을에 김장할 때 남쪽 지역에서는 겨울에 그냥 노지에다가 가을 김장하고 남은 걸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 남겨두었다가 봄 김장을 한 번 더 해서 여름 장마철을 대비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봄에 담은 배추 무 김치를 넣어뒀다가 장마철에 뭐 배추 무가 녹아버리고 농사가 엉망일 때 그걸 먹어요. 다행히 닭고기 값이 내리는데 치킨 값이 폭등한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른 탓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SBS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 7월 배추 무 당근 비싸고 수박 토마토는 저렴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 지금 Y 기업이 나의 정치하고 어떤 간증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장난을 치고 못하게 맞고 이러는데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새로 산 핸드폰을 화면을 뿌옇게 만들고 지금 이것은 목소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. 목소리가 컸다 적었다 하는 것은 Y 기업이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. 핸드폰 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.